생물연구팀의 굴착기를 이용해 시추에는 무제친흡의 퇴적물은 일반 퇴양이 아닌 이탄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색깔부터 일반 흙과 다른 이탄층은 식물의 유해가 완전히 부패되지 않은 채 물과 함께 퇴적된 지층을 말한다. 정족산의 분지에 식물의 잔해가 쌓이고 그곳에 빗물이나 지하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기를 약 만 년. 식물의 잔해와 물이 이탄층으로 변하면서 지금의 무제친흙이 만들어졌다. 물을 잔뜩 머금은 식물이 쌓인 바닥. 이 밑으로 매우 두꺼운 물층이 있는 것이다. 고산 지역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식물의 식물 낙엽이라든가 나무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쉽게 썩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점차 쌓이고 또 진흙도 좀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모여서 전체 두꺼운 그런 함수층을 유지합니다. 이런 이탄들은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어서 주변의 그 수생 식물들이 사는 좋은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습지 식생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 무제친흙은 보통의 산에서 보기 힘든 특이하고 풍부한 식생으로 주변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보존 가치도 높이고 있다. 덕분에 무제친흙 주변에서 희귀하고 다양한 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생산자로서 곤충들의 생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얀 빛깔이 고운 잠자리 난초는 햇빛이 사계절 내내 잘 드는 습지에서만 자라는 난초다. 보통 관상용으로만 봤던 화분의 잠자리 난초가 아닌 순수한 야생의 모습을 무제친흙에서 발견한다. 다양한 식충식물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습지 식생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습지 지층인 이탄층에 뿌리를 내리는 이 식물들은 보통의 토양에 없는 성분을 곤충에게서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늪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 무제친흙의 물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습지 주변 생태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물로부터 충분한 영양과 먹이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 무제친흙에서 채수한 시료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희미계로 관찰하여 있을 때 박테리아류, 돌말과 같은 원생 생물이 풍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생 생태 기초가 잘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제친흙 물의 깨끗한 환경은 그곳에 사는 도롱뇽을 통해 알 수 있다. 일급수에만 산다는 도롱뇽. 깨끗한 물과 먹잇감인 수생곤충이 풍부한 무제친흙은 까다로운 도롱뇽이 살기에도 적합한 장소인 것이다. 결국 무제친흙의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만여 년의 세월 동안 자연의 물을 담뿍 머금으면서 늪이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신이 내린 물터라 불리던 이곳, 생명이 충만한 이곳에 다양한 생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았다. 무제친흙은 그렇게 다양한 생태계를 품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안식처가 되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제친흙과 정족산, 산속의 계곡과 지하수,
늪 밑의 물들이 한층 더 풍부해졌다. 이럴 때 눈에 띄게 풍부해지는 식생이 있다. 바로 다양한 모양의 버섯.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으며 음지의 식물이라 하기엔 예쁘고 신기한 모양의 버섯들이 정족산 일대에는 지천이다. 죽은 떼죽나무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떼죽도장버섯. 예쁜 모양과 달리 독버섯이라 중독사고를 일으킨다는 아메색 광대버섯 아제비. 낙엽수림에서 잘 자라며 벨벳 모양의 자줏빛이 예쁜 자주둘레 그물버섯. 제왕이라고도 불리며 둥그렀다가 평평해진다는 달걀버섯. 강한 독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노란다발. 모양은 낯설지만 식용버섯으로 쓰인다는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 건드리면 뽀얀 유액이 분비된다는 젖버섯. 그리고 불로초로 불리며 각종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귀하다는 영지버섯도 나무 밑동에 자리하고 있다. 산에 버섯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습기가 많다는 것. 보시다시피 여기는 말이야 그늘이 많고 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습하고 일단은 버섯이라 그런 게 습하고 그늘이 많이 져야 버섯이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무 곳이나 들면은 이래 다 버섯 균세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래 버섯 균세가 많다 보니까 버섯이 천의 조건은 많이 잘 납니다. 이거는. 한 생명이 풍부해질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생명도 함께 공생하는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